양념에 기포가 생기면 진미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여름에 밑반찬으로 오징어채볶음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부드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 밑반찬으로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진미채는 200g입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어간장 1큰술, 다시마청 1큰술, 시럽 3큰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마요네즈 1큰술 넣습니다. 진미채가 마트에서 구입을 해도 약간 뻣뻣해요. 진미채를 한 5분 동안 물에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담가 놓으면 약간 부드럽게 보들보들해지죠? 진미채 볶음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어간장 1큰술, 다시마청 1큰술, 시럽 3큰술, 양념장을 풀어줍니다. 걸쭉하게 잘 풀어졌습니다. 5분 조금 넘게 진미채를 물에 담가놔서 좀 불었어요. 체에 받쳐서 수분을 빼줍니다. 진미채가 길이가 길은 것은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팬에 식용유 한 2큰술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양념 푸른 거 넣어줍니다. 양념을 볶아주세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하시다가 약불로 줄이셔서 볶아주셔야 돼요. 냄비 밑에가 계속 저어서 하셔야지 냄비 밑에 눌지 않아요. 볶으시다가 양념에 기포가 생기면 진미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다 날아갈 때까지 볶으시다가 마지막에 마요네즈 1큰술 넣어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불 꺼주시고 잔열로 볶아주시면 돼요. 여름 밑반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밑반찬이죠. 옛날에는 도시락 반찬 최고 좋은 반찬으로 많이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저는 참기름을 1큰술 넣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요네즈를 넣어주는 거는 냉장고 들어가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굳어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름에 밑반찬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 부드럽게 하는 법 마무리하였습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